지금 보시는 것은 무역을 향해 바다로라는 그림입니다. 1693년 에드문드 헨리가 달의 장년 가속을 발견했습니다. 존 로크의 논문 교육에 관한 성찰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세기 이상 동안 이 책은 교육의 철학적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저작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한겔스크 근처에 표트르 1세의 개인적 명령에 따라 솔롬발스카야 조선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르한겔스크, 표트르 1세의 나이 21세. 표트르는 7월 중순에 세베르나야 드비나 강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실제 해양선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양선박들을 몰고 온 호송대들이 러시아 유일의 항구로 도착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표트르는 배의 모양을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가 재미삼아서 즐기던 배들과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표트르는 이 배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항해 시 사용되는 명령들을 연구했고 그 명령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이행되는지를 목격했고 선원들과 서로 알게 되어 같이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호기심 많던 이 군주는 곧 많은 네덜란드 상인들 사이에서 많은 지인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표트르로 하여금 자기 나라 사람들이 백해에서 상업활동을 통해 이득을 건짐으로써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표트르가 눈이 뜨이도록 해주었습니다. 당시 표트르는 러시아가 자국의 상선 및 함대를 갖추어야 하며 대해로 곧바로 진출하는 길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무역을 향해 바다로라는 그림으로서 표트르 대제 생애 30장면 2022 전시 프로젝트를 위해 화가 안드레이 변코브스키가 그린 것입니다.